국민의힘 혁신위는 또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징계를 해제하는 이른바 대사면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.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 해제 여부는 다음 달 2일 최고위 회의에서 결정됩니다. 하지만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죠. 당 지도부는 자중하라며 직격했는데요. 홍준표 대구시장은 애들하고 싸우지 않는다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. 들어보시죠. 우리 홍 시장님 같은 경우는 주말에 글을 굉장히 많이 올리셨더라고요. 거기 일부 댓글에 보니까 홍카콜라인 줄 알았는데 쉰카콜라구나 라는 글이 있었어요. 수해가 엄청 심했던 상황에서 골프를 쳤던 거를 이제 와서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.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당 수석 대변인이 좀 거친 말로 비판을 했는데 보셨는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? 애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. 사멸이라는 거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.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죠. 단순히 징계 취소해 버리면 될 걸 그걸 왜 사멸이라는 용어를 씁니까? 그건 대통령의 행위예요.